무상함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요. 이 하늘 공예에 와서 백공석에 갔다가 하늘에 와서 나를 만나고 신인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, 이거 지상 낙원이야. 나가면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무, 낙엽송, 화렵수, 전나무, 아름다운 나무 다 집합되어 있어. 그래, 안 그래? 그리고 산이 동글동글하니 전부 다 여자들 엉덩이같이 생겨서 여자들 가슴, 엉덩이 다 이거 이 동네가 전부 명산이야, 명산. 무슨 말인지 알죠? 전부 그들이 안 누워있는 자리야. 어마어마한 여자의 자궁이야, 여기. 더군다나. 기가 막히죠? 여기에 아마 나중에 저 본궁, 본궁이 들어섰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봐. 얼마나 아름다워. 1년 여도 다 물이 계곡에 흘러내려와. 맑고. 그죠? 그리고 이런 곳을 만들 수가 없어. 사막 복판에 이거 만들 수 있나? 어마어마한 대리석이, 화강암이 저 산 밑에 깔려있고, 그 화강암 위로 흙이 올라갔고, 나무가 심겨지고, 이거 못 만들어. 아무리 전문, 우리나라 기술, 토목 전문가도 이거 못 만들어. 이 골짜기가 한두 개야? 이 넓은 쉐타를, 백만 평을 만들 수 있나? 못 만들어. 그래서 내가 사우디 빈살만이 가져온 설계도를 이렇게 봤는데, 빈살만이 가져온 설계도를 보니까 제일 눈에 띄는 게 장벽이에요. 장벽. 저쪽 사막을 경계선이 있을 거 아니야. 사막에서 요만큼만 도시를 만들어야 되잖아. 그러니까 뺑 둘러가 베를린 성이야. 쌓아야 돼. 모래바람이 들어오니까 엄청 높게 쌓아야 돼. 그것도 모래바람이 못 들어오게. 그다음 안에다 도시를 막. 그 많은 돈을 투입해야 돼. 그러니 그 사람들은 도시 하나 만드는데 그 많은 돈을 모아야 되니 길은 팔아봐야 할 거야. 우리는 밥만 먹고 허경영 주는 무료 도시를 하나 들고 전체를 한 번만 타면 아름다운 남한강, 북한강 싹 지나서 춘천까지 한번 갔다 오면 이건 프랑스, 유럽에도 그런 경치가 없어? 그래, 안 그래? 그냥 북한강 계곡으로 강을 따라서 샥 전철 타고 달려가는데 춘천까지 갔다가 거기서 도시를 까면 호수가에 춘천 호반에 그 호수는 또 얼마나 소양강 댐 거기서 탁 놀다가 실컷 걸어다니면서 운동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도시락 두 개 타가지고 와서 하나 올 때 먹으면 무슨지 알죠? 그냥 그 하루 여행이 너무너무 아름다워. 부자가 무슨 소용이 있노? 그래, 안 그래? 시간이 많아야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잖아. 1억 주죠? 월 150만 원 주죠? 노인들 220씩 주죠? 지상 낙원이 코앞에 와 있어.